히든 종목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의 업종은 일단 비몰이 반도체 업종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비몰이 반도체는 지속성장 가능한 테마로 지금 거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반도체 리스크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더라도 반도체 생산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종목이 제가 좀 중점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한 종목을 먼저 공개를 좀 이번에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회사명은 LS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세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LG 그룹사 원래 소속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인데요. 최근 또 순이익이 2,300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PER을 보면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또 8배 수준으로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첫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3조 원을 투자할 경우에 또 아마 시장에서는 최대 또 수혜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부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종목의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하신 거죠. 그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LX 세미콘인데 이게 사실 전망은 또 좋다고 하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투자 전략을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을 네,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또 많이 올라서 이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름은 공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또 업종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먼저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네. 2분기 실적 호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힌트를 또 원하신다면 네. 인텔하고 TSMC 기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두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데 종목 이름은 아직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다음 힌트로는 인텔과 TSMC 같은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고객사라는 점 이런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가격 전략, 자세한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